네, 안녕하세요. 포털브레이브 유겸입니다. 오늘은 아스트랭컨의 신제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캐리어블 헤드폰 앰프라고 불리는 녀석이죠. 아크로 CA1000입니다. 아스트랭컨에서 아크로 시리즈는 주로 거치형 제품 라인업을 통칭을 합니다. 아크로 S1000이라는 스피커가 있었고요. L1000이라는 DAC 겸 스피커 앰프가 있었고, 요 전에 얼마 전에 한번 출시한 적이 있죠. 이 B200이라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습니다. S1000하고 L1000 같은 경우에는 출시한 지가 좀 됐어요. 당시에는 그 아스트랭컨에서 그 책상파이 시스템으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해서 내놓은 제품이었는데, 아쉽지만 그렇게 시장에서 큰 반응을 얻진 못했습니다. 이후로 오랜 기간 동안 아크로 라인이 좀 묻혀 있었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 B100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금 아크로 라인을 좀 살리려고 하는 모습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캐리어블 헤드폰 앰프라는 조금 특이한 포지션의 제품 CA1000을 내놓았습니다. 뭐 이런 걸 보면 아스트랭컨에서 헤드파이 시장, 뭐 DAP 제조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홈오디오 시장 전반에 걸쳐서 파이를 넓혀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바로 하이파이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건 조금 부담스럽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규모를 작게, 본인들이 좀 잘하는 분야잖아요. 이런 뭐 헤드파이 이런 시스템, 책상파이 시스템으로 시장을 조금씩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CA1000을 캐리어블 헤드폰 앰프라고 부르는데요. 이 실제 활용도나 기능을 따져본다면 거치형 올인원 헤드파이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시스템을 꾸리기에 따라서 액티브 스피커 정도만 추가를 해서 책상파이 시스템을 완성할 수도 있고요. 활용도만 따지고 본다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올인원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터리 내장형이기 때문에 뭐 포터블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기는 한데, 그러기에는 사실 좀 부피가 부담스러워요. 이 정도 사이즈는 오히려 책상 위에서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는 그런 적정한 사이즈의 책상파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더 어울릴 것 같고요. 사이즈는 가로 105mm, 세로 150mm, 두께 45mm, 무게는 920g이고요.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하우징을 사용을 했고, 다이 후면 단자 쪽만 유리 소재로 붙여서 마감을 했습니다.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네모 형상으로 좀 묵직한데, 또 역시나 아스트랭컨이죠. 다양한 각도의 향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에는 이 테슬라의 그 사이버트럭이 연상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스트랭컨에서 CA1000을 디자인을 할때 제품 컨셉을 화성 탐사 트럭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뭐 크게 보면 이 칸 큐브하고 좀 비슷한 면도 얼핏 보이고 있고요. 이 상단에는 틸트로 세워지는 이 60도까지 세워진다고 하는데, 요 4.1인치짜리 터치 스크린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사용할 때는 굉장히 편한 그런 모습이고요. 만약에 이게 틸트가 안 되고 상단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작을 할때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어디에 보관한다든지 옮길 때에는 접어서 옮기면 되니까 뭐 요런 게 디테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에는 4개의 물리 버튼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아스트랭컨 DAP에서 측면에 배치되어 있었던 그런 뭐 전원, 공 넘김, 재생 멈춤 버튼이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뭐 이것도 어설프게 터치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버튼 사이즈가 좀 커졌으면 이 디자인적인 면에서 좀 깨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버튼이 작게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눌리는 맛도 있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굉장히 좀잘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면에는 상단 버튼의 그 위치에 맞게 또 4개의 헤드폰 출력단을 배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CA1000 디자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이 측면에 있는 볼륨 조절 로브입니다.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모양도 모양이지만 실제로 이 조작감이 정말 죽입니다. 만져보면 딱딱딱딱 살짝살짝 걸려서 그 느낌이 손맛도 좋고요. 조작할 때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각종 입출력단들이 모여 있습니다. 디지털 입력으로는 광, 동축, USB-C 타입 단자가 제공이 되고요. 아날로그 입력으로는 RCA 단자, 그리고 아날로그 출력 역시 RCA 단자가 제공됩니다. 이 아날로그 출력을 통해서 라인아웃으로 빼서 뭐 액티브 스피커와 연결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충전 전용, USB-C 단자가 따로 빠져 있고요. 이 CA1000은 내장 배터리 용량이 8400mAh로 제법 큰 편이긴 한데, 이게 또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이 용량도 용량이지만 워낙 또 고출력을 내는 기기다 보니까 배터리가 좀 빨리 닳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또 충전 속도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USB PD를 지원을 합니다. 9V에 3A를 지원을 해서 이에 맞는 충전기로 충전했을 때 완충시까지 2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고요. 배터리 타임은 스펙상으로는 10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굉장히 제약이 있어요. 게인도 낮추고 볼륨도 좀 줄여놓은 상태에서 화면도 뭐 밝기 조절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했을 때 10시간까지 간다라고 했으니까 뭐 실제 사용 시기보다는 그거보다는 많이 짧겠죠? 그건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의 특성상 한자리에 놓고 사용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USB PD를 지원하는 충전기 하나 별도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꽂아놓고 거치
기기처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구성품에는 이 충전기가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별도로 구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케이블까지 좀 길이가 긴 걸로 튼튼한 녀석으로 따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뭐 ECH1000 초기 구입자분들께는 요 정도 구성을 뭐 사은품으로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DA-단은 ESS사의 ES9068AS가 4개가 사용이 됐고요. 이거는 예전에 저희가 리뷰를 했었죠. 아스트랭칸의 그 SP2000T와 동일한 구성입니다. 여기에 뭐 테라톤 알파라든지 쉴드캔 차폐 같은 하드웨어 기술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사실상 디지털 단만 놓고 봤을 때에는 SP2000T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SP2000T 기반의 그런 튜닝의 앰프단을 헤드폰 구동 용도로 좀 보강을 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 녀석의 가장 중요한 스펙이죠. CA-1000은 총 4단계의 게인 설정을 지원을 합니다. 가장 높은 단계가 이 슈퍼 게인이라는 모드인데요. 최대 출력이 밸런스단 기준으로 시료치 15V입니다. 굉장히 높죠? 언밸런스 기준으로 했을 때는 8V고요. 역시나 내부가 풀밸런스 구성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밸런스 출력단을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아래 세 단계 뭐 로우, 미드, 하이 게인은 기존의 칸 시리즈와 동일한 출력 수치입니다. 15V라고 한다면 이렇게 배터리 구동 기반의 헤드폰 앰프 치고는 굉장히 강한 출력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아이파이 기기들 제외를 하면은 거의 이 정도 수치를 내놓는 게 거의 없었어요. 최대한 이 정도 사이즈에서 뽑아낼 수 있는 출력은 다 뽑아냈다고 말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어지간한 헤드폰들은 출력 때문에 못 올리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각각의 헤드폰 출력단에는 또 릴레이를 걸어놔서 사용하지 않는 단자를 통해서 유입되는 그런 노이즈를 미리미리 차단을 시켜놨고요. 이런 부분은 기존 아스트랭칸 DAP-D에서 잘 사용되었던 훌륭한 기술들이죠. 그리고 이 CA-1000은 각 단자들에 여러가지 헤드폰들을 끼워두고 음악을 틀었을 때 기기 내에 그 입출력단 설정 창을 통해서 입력단과 출력단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느 헤드폰을 사용할지 선택을 하게 되면 나머지 그 출력단들은 헤드폰을 꽂아놨다고 하더라도 출력이 되지가 않아요. 단자에 꽂혀있다면 메뉴에서 다른 단자로 바로 출력을 바꿀 수 있다는 소리고요. 여러가지 헤드폰들을 골라서 들을 때 아주 활용이 좋은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그 밖에 이 화면에서 입출력 선택 외에도 EQ나 크로스피드 설정 아이콘도 배치가 되어 있어요. 외부 기기 입력 모드에서는 이 화면에서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재생도 중에 건드릴 만한 메뉴를 이 화면에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개인 설정 창이 이 화면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부 모드에서는 개인 설정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 모드를 끈 다음에 개인을 조절하고 다시 외부 모드로 진입을 해야 합니다. 이건 좀 불편하죠. 이 밖에 아스트랭칸 최신 기기들에서 적용이 되었던 기능들이 모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블루투스, 뭐 BT싱크, 리플레이 게인, AK 파일 드롭, APK 오토 다운로드까지 모두 지원을 합니다. 아직 제가 사용하는 이 시점에서는 룰레디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뭐 당연히 인증 기간이 걸리기 때문일 거고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룰레디도 지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CA-1000에 새롭게 추가된 크로스피드 기능에 대해서 약간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헤드파이 음감은 스피커 음감 하고는 다르게 소리가 양쪽 귀에서 바로 들어오게 되죠. 때문에 스피커 음감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면 처음에는 조금 소리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원래는 스피커와 청자의 사이, 그 청자 앞쪽 공간에서 소리가 펼쳐져야 하는데 헤드폰은 머릿속에서 소리가 펼쳐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좌우의 평면적인 공간으로 재생이 되게 되거든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능이 바로 이 크로스피드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 자체야 이미 많은 제품들이 탑재를 하고 있으니까 특이할 게 없어요. 그리고 효과만 말씀을 드리면 온오프시의 소리 차이는 확실히 분명하게 납니다. 그리고 세부 조절을 통해서 다른 제품들의 크로스피드와는 다른 이 본인의 성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아스트랭칸 크로스피드 기능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컷오프 주파수, 게인, 믹스 레벨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뭐 정도를 강하게 할수록 음상이 보다 머리 앞쪽으로 빠지는 그런 어떤 스테이징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CA-1000의 소리 파트를 설명드릴 차례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제가 들었을 때에는 새 제품을 구입하신 뒤에 적어도 한 이틀 정도는 충분히 전기밥을 먹여준 뒤에 소리를 평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제품을 받은 뒤에 받자마자 들었을 때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제대로 만든 건가 싶은 그런 소리더라고요. 특히 중역이 너무 좀 바스락거린다고 해야 할까?
뭔가 좀 소리가 건조해서 사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리뷰를 진행을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겠다 싶었는데, 이게 이틀 정도 굴린 뒤에, 전깃밥을 먹여준 뒤에 소리를 들으니까 소리가 한결 자연스러워지고, 이제야 좀 정상적으로 제가 원래 기대를 했었던 그 아스트랭컨의 수준의 소리를 내주더라고요. 만약 구매하신 분들은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환경은 좀 여러 가지로 들어봤는데요. CA1000 단독으로도 들어봤고, 앞단에 1인 매직을 붙여서 앰프단만 활용을 해서도 한번 들어봤었고요. 함께 사용할 헤드폰은 뭐 HD 400 프로, 그 다음에 유토피아 헤드 헤드폰, 요 정도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 CA1000의 몸이 다 풀렸다는 가정 하에, 그러니까 충분히 굴린 뒤에 소리를 말씀드릴 거고요. 구동적인 면, 그 다음에 전반적인 소리의 질적인 면 모두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이 대역대 간의 이어짐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특출나게 튀는 곳이나 빠지는 곳이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졌고요. 이질감이 크게 느껴지지가 않은 게이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소리 하나하나가 명확하게 들리는 대신에 스테이징 규모가 넓게 펼쳐지는 그런 편은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리가 좀 가깝게 당겨져서 들리는 편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공간을 넓게 활용하는 웅장한 그런 스테이징을 자랑하는 그런 식의 튜닝을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은 아니더라고요. 포터블 기기에서 별도의 앰프를 부착하지 않고 단독으로 풀사이즈 헤드폰을 이 정도까지 잘 울려준다는 건 확실하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뽑아야겠습니다. 소리의 밀도는 전반적으로 강한 편에 속하는데, 음선의 경계나 타격감 자체가, 그러니까 자극적인 요소들이 그렇게 강하게 두드러지진 않았습니다. 타격감은 적당한 수준이에요. 꼭 끊음이 조금 더 명확했으면 조금 더 듣기 좋았지 않았을까? 듣는 재미가 좀더 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 음상이 가깝게 맺혀서 들리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면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들렸습니다. 저역은 지금도 이 리듬감, 스피드 이런 게 괜찮아요.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이 묵직하게 떨어지는 맛이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아래쪽에서 웅장하게 받쳐주는 상태에서 소리를 뽑아냈으면 헤드폰으로 들었을 때 조금 더 음악을 듣는 맛이 살았을 텐데, 그런 면에는 헤드폰보다는 오히려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었을 때 정밀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식의 스타일이더라고요. 중역은 톤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았고요. 소리도 또렷하게 잘 들리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역도 나올 만큼 충분히 잘 나왔고, 시원하게 잘 뽑아주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고역 음색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준수한 그런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중역과 고역 모두 잔향 위주보다는 직선적인 그런 직선음 위주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소리가 조금 더 이어지면서 좀 부드럽게 사그라지는, 공간을 타고 넓게 펼쳐져서 사그라지는 그런 면이 들렸으면 보다 좀 고급스럽게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고급스러운 질감은 살짝 떨어진다라고 저는 평을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하나 추천을 드려야겠죠. 위켄드가 얼마 전에 또 신보를 냈는데, 그 앨범에 수록된 곡 중에서 How Do I Make You Love Me라는 곡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위켄드 스타일의 곡이에요. 전자음, 뭐 이펙터 다양하게 사용하고요. 저역 비트 단단하게 빠르게 들어가 있고, 위켄드 보컬이 살짝 에코가 들어간 것처럼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평소의 세팅과 비교해서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음상은 조금 위쪽으로 잡혔고요. 위켄드의 곡들이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런 잔향, 특유의 잔향감이 있어요. 에코 같은 풍성한 효과가 뭐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 CH1은 그 부분을 조금 잘 살린다기보다는 직선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CH1만 놓고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비교군을 한번 놓고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칸큐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DAP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출력이 아주 빵빵하고 헤드폰에 물려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DAP인데요. 좌우의 공간감만 놓고 본다면 두 기기의 차이가 크게 없었어요. 대신에 저역의 타격감, 양감, 전반적인 소리의 입체감, 전후 레이어감, 이런 면에서는 모든 면이 CA1000 쪽이 더 풍부하고 생동감 있게 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스케일이 CA1000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의 공간감만큼은 이 칸큐브가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들리는 건이 칸큐브 특유의 그 호방함, 개방감 있는 그런 튜닝, 사운드 튜닝 때문이겠죠. 지금 들어도 DAC단만큼은
칸큐브가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칸큐브의 DH단에다가 CH1의 앰프단을 합친 그런 튜닝의 기계가 만들어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토피아로 CH1을 한번 들어봤을 때에는 이 유토피아가 볼륨 확보는 쉬운데 상대적으로 저역을 제대로 뽑아내기가 어려운 그런 성향의 헤드폰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2.5 밸런스 케이블로 연결했을 때 밸런스단에 물려서 한번 들어봤어요. CH1은 유토피아의 저역도 충분히 잘 뽑아내주는 편이더라고요. 예, 평소 익숙하게 들었던 그 유토피아의 음색, 공간감 이런 것들이 CH1에서도 어느 정도 잘 펼쳐져서 들려주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보유한 헤드폰들 중에서 가장 구동하기 까다로운 녀석이 헤드 헤드폰인데요. CH1 기준으로 슈퍼게인을 맞췄을 때 볼륨 한 80에서 90 정도 수준이면 아주 편안하게 구동이 됐습니다. 이 정도 출력이면 앰프당 구동력이 부족해서 뭐 소리가 불안하다든지 충분히 울리지 못한다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CH1을 사용해보고 전반적인 특징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제품을 사용해보고 아쉬운 점 몇 가지를 뽑아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건 욕심이긴 한데 이 제품이 좀 모듈식으로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제품이야말로 DAC 모듈식이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아스트랭커는 이미 앞에 그 SE180을 통해서 모듈식 DAP를 선보인 바가 있죠. 모듈식의 장점은 매번 새로운 기술이 적용될 때마다 아예 새로운 기기를 바꾸지 않고 모듈 교체만으로 최소 비용으로 최신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일 텐데 이 CH1의 주요 목적은 헤드폰 앰프이다 보니까 한번 구매하면 오랜 기간 없이 사용할 만한 그런 앰프단, 훌륭한 앰프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 여기에 디지털 단이 포함이 되게 되면 이 여느 DAP 제품과 교체 주기가 다를 바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 ES9068AS가 구형 칩셋이 되는 순간 CH1000 역시 구형 기기가 되는 셈입니다. 이게 좀 너무 아깝잖아요. 헤드폰 앰프가 훌륭한데 이 앰프단이 최대 15V까지 뽑아주는 빵빵한 제품인데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새로운 DAC 출시하고 거기에 또 그거 적용된 기계가 나오면 또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면 아날로그 인풋이 있다는 점입니다. 추후에 상급 DAC와 연결을 해서 CH1은 순수 앰프로만 사용을 하는 거죠. 뭐 그게 아니라면 추후에 이 녀석을 베이스로 해서 아스트랭컨의 DAP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크레들이나 모듈 같은 걸 좀 같이 구비를 해뒀으면 훨씬 더 재밌는 기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후면의 출력단에 그 밸런스단을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입니다. CH1은 아날로그 입력단은 뭐 RCA 입력단만 존재를 합니다. 이 제품의 주요 용도가 헤드폰 앰프이잖아요. 그래서 보다 상급의 DAC와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때 밸런스단이 좀 없다는 거는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는 점이죠. 특히나 이 CH1의 앰프단이 풀밸런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기기 후면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여기에는 뭐 아스트랭컨 측이 밸런스단 대신에 광, 동축, 뭐 디지털 입력단에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넣어줬는데 이게 정말 좋은 선택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이 제품은 디지털 단보다는 앰프단에 힘을 실은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서브 개념으로 액티브 스피커 연결을 할 때 정도 뭐 사용하라고 RCA 출력단을 넣어준 것 같긴 한데요. 이 밸런스 입출력단이 여기에 달려 있었다면 지금보다 아마 훨씬 더 활용할 때 더 좋았을 겁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CH1은 집안 여기저기서 혹은 뭐 근처 카페 한자리에 앉아서 음감을 할 때 상당히 좋게 활용할 만한 그런 원박스 DAP라고 하겠습니다. 이 컨셉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께서 제품을 구매한다면 만족도가 굉장히 클 만한 제품입니다. 다만 여느 풀사이즈 거치형 시스템과 이 CH1을 한 자리에 놓고 비교를 하려는 분께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리형으로 거치형 시스템을 꾸린다든지 아니면 뭐 상시전원 타입의 기기를 놓고 뭐 헤드폰을 연결해서 듣는 거는 그만큼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굉장히 또 거추장스럽죠. CH1은 네트워크 플레이부터 출력단까지 이 기기 하나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그러면서도 기기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거죠. 따지고 보면 이 제품은 기기 사이즈가 굉장히 큰 DAP라기보다는 굉장히 작은 거치형 헤드파이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어울릴 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에 나와 있는 포터블 DAP들 중에서 별도의 앰프 없이 이 정도로 풀사이즈 헤드폰을 구동시키는 제품은 거의 없었고요. 이잘 만든 캄큐브조차도 CA1000에 비해서는 체급이 달린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이것보다 더 높은 체급으로 하이파이 시스템을 꾸리려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이 포터블이 아니라 거층으로 가야 할 그런 시기가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 아까 앞에서 말한 것 중에 그 크로스피드 기능 있잖아. 그게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긴 한데, 내가 사용할 때는 약간 좀 부적합했던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헤드폰들이 좌우 공간감이 그렇게 넓은 헤드폰이 없어. 근데 만약에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뭐더라? 마이스피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H800 같은 경우 그 정도 어느 정도 좌우에 여유가 있는 헤드폰을 들을 때그 상태에서 크로스피드 기능을 잘 활용을 하면 적당히 뭐 활용을 하면은 확실히 장점은 있을 것 같아. 효과가 좋더라고. 음산이 좀 가운데로 몰려. 그리고 정의감이 가운데로 몰리고 앞으로 빠지는 대신에 입체감이 그만큼 또 살아나는 거니까 헤드폰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깊이감이 아닐까. 다만 그렇게 느끼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헤드폰이 필요하다. 잘 만들었네, 이 정도면. 원박스를 사용하기엔 잘 만든 거고, 나 같은 경우야 이제 아예 집에 거치형을 놓고 쓰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런 사람한테 이걸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건데, 그게 아니면 일반적으로 DAP를 쓰면서 앰프 물려서 뭐 헤드폰 듣고 막 이런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간단하게 풀사이즈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기였음. 끝. 안녕.